Times. 네, 칼라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컬러 바이 컬러로 진행을 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가비. 네, 조가비. 쉘핑크였고요. 선생님이 가리비 버터구이라고 예. 이제 한 줄평을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 쉐우드 그린 메탈릭입니다. 나머지 스펙들 다 동일하고요. 가격도 같아요. 이건 이제 환율 바이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컬러가 쉐우드 그린 메탈릭인데요. 이게 이제 쉐우드가 그 노팅엄셔. 네, 그 영국 중부의 노팅엄셔에 있는 그 풀숲 이름인데 네. 거기 로빈 훗의 근거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쉐우드 그린이니까 숲녹쇠. 네, 숲녹쇠. 네, 메탈릭까지 쉐우드 네. 그린 메탈릭 숲녹쇠. 그러니까 이게 쉐우드 그린이라는 게 이제 숲풀이 우거진 그런 짙은 녹색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녹음. 녹음. 녹음이 우거졌다. 예. 네, 그렇죠. 녹음 쇠. 녹음 쇠. 그렇습니다. 희한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 연한 핑크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진한 그린입니다. 네, 진한 그린. 네. 색깔 참 잘 칠했어요. 뭐. 네. 멋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청록색.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색상 자체가 좀 뭐 국방색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선생님 오늘 입은 티셔츠와 약간 살짝 비슷한 느낌? 아, 그렇죠. 네. 비슷한 뭔가 느낌. 이렇게 뭐 쫙쫙 쳐야 뭐 될 것 같아. 팬더 티셔츠인데.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가 네. 아까 건 쉘핑크니까 이건 좀 미역색이네요. 미역색. 그렇죠. 쉐우드 그린 미역그린 시리즈로 가요. 아, 좋아요. 조가비에서 이제 요거는 미역. 미역.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프그린이니까 오늘 다 전부 다 해산물이네요. 해산물이네요. 조개 바다. 따다가 네. 미역 따다가 서핑하다가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죠. 오늘은 해양 특집.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서프집 아저씨 아저씨 옆에 사는 무슨 또 오바이 집에 뭐 아 그죠 그때 그 은총 씨가 또 엄청난 세계관을 만들었었는데 서핑샵 알바는 누나 뭐 서핑샵 뭐. 사장님 네. 그 옆에 바이크집 네. 바이크집 뭐 세계관이 많이 늘어났어 네. 일은 많이 안 하는데 돈 잘 벌고 네. 네. 일 열심히 안 하는데 돈복이 있는 사장님 네. 어이가 지점 내고요 막 네. 별 세계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프로파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서핑샵 세계관까지 아주 굉장히 네. 세계관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쉐우드 그린 메탈릭 컬러 바로 리뷰해볼게요. 151만 9천원으로 가격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에 전장 98.5cm 무게는 3.78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가 75mm네요. 쉘핑크 74에 비해서 1mm가 늘어났습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신세틱 본너 42mm 너비, 그리고 포페로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랩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번 플레이어 시리즈가 그 스트링 장력에 힘을 좀 많이 줬나 봐요. 탱탱하고 뭐랄까 그 이게 중급자들이 치기 참 좋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초보자들이 치기에는 약간 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우야 예스 마샬이고요 와 누가 마샬을 개인을 팔까지 놨어 이 지금 톤이 제로인데요 네. JCM 800 정도 돼야 제로에서
우먼톤이 나오는군요. 자, 톤을 다시. 근데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스트링 텐션이 좀 있어야 이 피크 맛이 살아요. 그래서 살살 칠 때랑 좀 세컨 칠 때랑 네. 이 구분이 확 되니까 되게 콘트라스트 있는 네. 연주를 할 수 있죠. 짜짜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듀얼리스트를 넣어도 역시 손맛이 살아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레드락이고요. 좋다. 그 쉘핑크보다 왠지 디스토션이 좀 잘 먹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네요. 네. 느낌이 좀 그래요. 느낌이. 네. 오야. 오.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떨떠름한 게 좋네요. 떨떠름.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게 이 스트링 장력이 조금 있으면 이 공간계도 좀 반응이 좋겠죠. 좋아졌네요. 플레이어 시리즈가 조금 그 멕시코 스탠다드라고 봐야죠. 그렇죠.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좋아요. 좋아. 이렇게 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바로 반주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답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쇠고기 미역국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미역국 하겠습니다. 영양가가 상당히 네. 높아서 네. 풍부하네요, 뭐가. 좋습니다. 저는 로빈훗 게인. 로빈훗 게인. 게인이 좋아요. 게인이 아주 게인. 활처럼 날카롭게 네. 착착 사과를 관통하는 그런 네. 게인.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쉐우드 그린 메탈릭 같이 보셨고요.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돌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76.5로 지난 시간 쉘핑크와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가래비 버터구이에 이은 쇠고기 미역국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두 개 해갖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와, 훌륭하네요. 아, 좋네요. 아, 내장도 되고 뭐. 급기야는 안주도 되고. 급기야는 안주. 그게 문제예요. 네. 해장이 되는 애들은 안주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늘 해장술의 위험이 도사리고 네. 있다는 거. 해장국은 최고의 해장 음식임과 동시에 최고의 안주죠. 네. 왜 해장국집에서 술을 팔까요? 해장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면 산지직송으로 해장하라는 거야? 뭐야? 죽어나가라는 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아, 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죠. 제가 그 의정부 평양면옥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의정부는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의정부 이제 그 선주 후면이라고 평양냉면은 그 술을 먹으면서 먹는 안주로서의 기능이 되게 강한데 해장 음식으로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면은 술을 안 먹고 그냥 돌아오긴 아쉽고 근데 가서 술을 먹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운전을 그렇죠. 해서 가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보통 의정부를 갈 때 의정부 평양면옥 앞에가 그 숙박시설 그 촌이에요. 예, 모텔 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방을 하나 잡아놓고 역전에 네, 거기서 술을 엄청 먹으면서 평양냉면 한번 먹고 네.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해장으로 한번 더 먹고 돌아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가요. 저의 집에서 네. 거기 의정부 평양냉면 골목까지 10분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오실 때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어, 좋네요. 네. 그러면 먹고 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장하고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여기로 오면 되잖아요. 여기로 오면. 네. 아하! 아하! 네. 아, 버즈비 촬영 좋네. 네, 그렇죠. 어, 이거 괜찮네. 아, 그러세요. 와, 이게 괜찮네. 요 코스가 좋네요, 선생님.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저희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회 뜨는 기술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네. 집에 오면 저 맛있는 돈가스랑 피자 해드릴게요. 어, 좋아요. 네. 선생님 또 피자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면옥에서 1차 하고 네. 선생님 댁 가서 2차 하고 다음날 평양면옥 먹고 촬영. 네. 그날 촬영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뭐, 야 이거 해장국 아니야? 엉망진창. 아, 기대됩니다. 조만간 네. 네, 한번 할게요. 아, 오늘 또 괜히 또 소고기 미역국과 가리비 버터구이 안주 한 줄평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작업실에서 가까운데 그 우리 그 저기 갔었잖아요. 부대찌개집. 부대찌개집? 예, 네, 저기 그 옛날 작업실 그 지하 작업실에 있을 때 그 동네 부대찌개집 한번. 아, 아 놀부 부대찌개 갔었어. 놀부 부대찌개. 어, 맞아요. 네. 근데 그 의정부에 오시면 네. 그 평양냉면도 맛있지만 거기 형네 식당 부대찌개 한번 드셔보시죠. 맞네요. 의정부터 네. 부대찌개가 네. 또 유명하잖아요. 네. 끝내죠. 끝내. 아, 그렇군요. 네. 큰일 났네. 네. 먹을 게 너무 많죠. 아, 큰일 네. 났네. 다음날 촬영 큰일 났네. 안 하는 거지. 아, 굳이 촬영 전날 만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다음 시간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잠시나마 안주에서 좀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 그린 컬러. 참 멋있는 색이에요. 저거. 참. 좋아요, 저것도. 네. 시폼 그린하고 서프 그린이 참 난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서프 그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